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브리핑 조민지입니다. 다양한 사건과 정책에 대한 검찰의 브리핑 소식 준비했습니다. 검찰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3조 8천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보공사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들러리로 응찰한 건설사들은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턴키 입찰에서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인 속칭 비설계를 하고 투찰 가격은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주는 등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턴키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화된 담합 실태가 확인됐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진행해온 수원지검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홍순석 등 3명과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정원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 날인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와 지난 5월 비밀화합 등 RO 조직원의 진술과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해 확보한 지난 5월 비밀회합 등의 관련 녹취록, 압수된 수첩과 메모지, 정세 강연 강의안, USB, PC, 스마트폰과 각종 이적 표현물 등 재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내란 음모 등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수원지검은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 2부는 국제 스미싱 범죄 조직 5명을 적발하고 A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신종 금융사기 범죄인 소위 스미싱 범죄 조직으로 악성 앱을 제작하고 유포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를 해킹하고 불법 수집한 문자 메시지 정보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을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로부터 소액 결제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취한 범죄 수익은 문화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 중에 40%의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가 선정돼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신상정보 공개 고지제도 시행 이전에 성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월부터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 소급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30일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구공판 비율 1.5배 증가, 고소사건 비율 24% 감소,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 건수 2.5배 증가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 전자발찌 통상 청구 1.2배 증가, 성충동 약물 치료 청구 3.4배 증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신설, 신설 범죄 상당수 기소로 검찰은 향후에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각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 조치한 결과로 범죄 피해자 59명이 12억 1,400만 원의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는 각 지방검찰청의 피해자 지원 담당관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의 주요 브리핑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모바일 청첩장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열어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노리는 신종 금융 사기 범죄 스미싱. 당하고도 모른다고 하는 만큼 언론이 주의 깊게 다뤘습니다. 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모바일 청첩장과 부대중 등기 우편 문자 등을 사칭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조직을 적발했다면서 4월 28일부터 30일 확인된 피해 금액이 2천여만 원이고 피해자 수가 105명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확인된 이틀치 피해액으로 미루어 하루 평균 1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면 전체 피해액수는 최소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최 씨 등은 핀번호만 입력하면 해외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문화상품권 결제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으며 소액결제 인증 메시지를 가로챈 탓에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스미싱 조직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으며 중국인 총책 리모 씨의 지휘 아래 악성앱 제작 유포책,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책, 소액 결제책, 환전, 국외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국제 조직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이들이 매일 범행 자료를 삭제해 피해 사례가 사흘치만 확인됐다면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면서 검찰은 이들의 총생 역할을 한 중국인 A씨에 대해 중국 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 반응입니다. 젊은이들이야 그래도 한번 의심하고 눌러보겠는데 우리 부모님 걱정되네요. 부모님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해드리고 문자 오면 그게 뭐든 누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음 이라고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을 하는 자녀분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진짜 스미싱 뿌리 좀 뽑아주세요. 다들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세요 라고 당부의 댓글입니다. 온라인 뱅킹을 접고 오프라인으로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 개인정보 유출이 나중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댓글입니다. 네,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범죄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검찰의 다양한 브리핑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브리핑이었습니다.